내가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끌고 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.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그 창원보건소에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종철입니다. 그 ICT라든가 내지는 빅데이터라든가 내지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가상현실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이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도입될 수 있는 기법들은 보다 더 환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제공할 수 있고 의사가 지금까지 해오던 많은 부분들을 다른 그 로봇이든 아니면은 그 빅데이터의 인공지능을 이용하건 해서 많이 그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환자들에게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.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그 이 아이폰에서는 그 이 우리 심전도를 그 이 아이폰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. 심전도 중에서 우리가 흔히 걱정하고 있는 게 부정맥이라는 게 대개는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. 현상이 나타났을 때 환자가 그 전극을 누름으로 해서 그 심전도가 수록이 되고 그 수록된 심전도는 자기 주치의에게 전송이 된다면은 참 우리 환자들이 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.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환자와 의사 간의 원격 진료가 가능하지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 접근을 해서 보다 더 좋은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년 이른 봄입니다. 3월 달에 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. 이 한 전문지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. 이런 굉장히 어려운 병원 환경이 어떻게 하면 좀 좋아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누구나 있는데 그걸 칼럼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순례길을 하면서도 좀 생각도 했고 서울에 돌아와서 그 교보문고에 들러서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 하고 책을 둘러봤습니다. 그 중에 제 눈에 띈 게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얘기였습니다.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계기가 되었고요. 제가 이제 나이가 70인데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뭔가 나름 그래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를 생각하다가 미래의 병원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미래 병원에서는 좀 우리가 잘 적응하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기획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변화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좀 수긍하는,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저 역시 ICT가 병원계에 처음 들어올 때 참 거부감을 가졌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변했지 않습니까? 이거를 그대로 좀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 미래 사회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 속에는 그 의학과 공학의 융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내가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끌고 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주역이 되자. 우리가 의료를 끌고 가자.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걸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좀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
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